사람을 처음 만날 때 눈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흐릿하거나 눈 안에 살이 자라나 있으면 나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눈동자에 살이 자라나는 익상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참 맑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눈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안구도 노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익상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안안과 임찬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상편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익상편이 어떤 병이죠? 예. 익상편은 익상편 또는 요즘은 순우리말로 군날개라고 진단명을 붙였는데 군살이 검은자 위인 각막 쪽으로 침범해서 자라 들어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장기간 노출된 결막 부위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온대지방에서는 한 10%의 인구에서 어느 정도의 익상편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검은자위가 있는데 이쪽 코쪽 결막 부위에서 조직이 검은자위 쪽으로 지금 타고 들어간 모양이 보이고요. 날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날개라고 합니다. 익상편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병인 것 같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익상편과 백내장, 언뜻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백내장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백내장은 이 홍채, 이렇게 갈색 홍채 뒤쪽에 있는 수정체의 혼탁이 와서 잘 안 보이는 질환인데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환자분들이 백내장이 생겼다고 오셨는데 실제 눈을 관찰해 보면은 이 검은자의 살이 자라 들어가는 익상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백내장과 익상편 차이점을 좀 잘 알 수 있겠는데요. 똑같은 나이에도 익상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생기는 원인이 좀 따로 있나요? 익상편의 가장 큰 원인은 결막 변성인데 결막 변성의 원인으로는 자외선, 주로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그 햇빛이 코에서 반사되다 보니까 이 코 쪽 결막에 많이 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많은 지방, 열대 지방이나 이제 우리 온대 지방에 많이 볼 수 있고 그 러시아나 이렇게 일조량이 적은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질환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햇빛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남쪽 지방, 남쪽 해안가나 햇빛이 많은 지방에서 또는 이렇게 농부라든지 바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익상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로 실내에 계신 분들에서는 좀 유병률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예. 선생님 말씀 중에 노화가 되면 아무래도 익상편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나요? 예, 사실 결막 변성이 60세 이상에서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20대에도 결막 변성, 그러니까 익상편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회생활 때문에 더 많이 불편해하시죠. 눈 안에 작은 먼지만 껴도 왜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이 눈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특별한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익상편이 진행이 돼서 동공까지 침범하게 되면 시력까지 떨어질 수 있고 눈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눈 표면이 이제 매끄러웠을 때 눈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두꺼운 조직이 눈물의 흐름을 막아서 안구 건조증이나 또는 다른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효과도 떨어지고 후유증도 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술을 하기 전 단계에 어느 정도 경미한 익상편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충혈 제거제와 소염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만족할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도 계속 충혈이 심하게 보이거나 남들이 보기에 두꺼운 조직이 보일 정도의 익상편을 가진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충혈 제거제나 소염제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이 살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군날개 또는 이제 익상편이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견딜만 했는데 안구건조증이나 여러 가지 눈 피로 때문에 눈이 충혈이 됐을 때 더 심하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절히 충혈 제거제와 소염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익상편은 약물로는 완치되거나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많이 자란 경우에는 수술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수술에도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단순 절제를 할 수도 있고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결막 절편 회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기가 좀 더 커지면 결막판 이식을 하든지 또는 사실은 재발이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한두 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막 이식이나 약막 이식까지 같이 해야 되고 수술 후 경과 회복 기간도 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 절제나 이렇게 처음 수술하신 분들 경우에는 수술 후 다음 날 한번 보시고 일주일째, 한 달째 봐도 보통 별 무리가 없지만 한번 재발을 하시고 또 이 범위가 아주 큰 분들은 수술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자주 병원에 오셔야 될 수 있고 수술 후 한 달 내에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병변 부위에 주사를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재발률이 1%에서 5% 미만이고 심지어 재발한 군날개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0% 이상의 재발률이 있었는데 재발한 군날개의 경우에도 약막을 사용하고 조직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수술을 못 받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전에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이토마이신이라는 항암제 안약을 사용을 해서 공막이 녹아 들어간다든지 눈이 많이 약해진 경우는 추가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이 요즘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비용 면일 것 같은데 절제와 이식, 비용 차이가 클까요? 예. 수술 비용이 약막 이식을 할 경우에는 약막 비용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추가가 되고 또 조직 접착제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다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분들도 이 수술 자체가 재발률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기술을 사용해서 재발률을 낮춰서 좋은 수술을 하는 것에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로 재발률이 많이 낮아졌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에 그래도 좀 관리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절제를 하고 결막이든 약막을 이식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눈이 하얗게 되는 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째 한 2, 3주째 경과를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안약도 약 한 달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상편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흔히 익상편이 수술은 가능하지만 재발률이 너무 높아서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결막 이식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발률이 아주 낮아졌고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해도 재발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익상편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한안과 임찬영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람의 몸이 10량이라면 눈은 9량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눈은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눈은 한 번에 나빠지는 경우보다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평소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홍유미였습니다.